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언저리 뉴스의 장웅 김인석입니다. 첫 번째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봄소풍 대신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가 많은 이들을 흐뭇하게 한 데 이어 대방동의 한 여고에서는 오는 20일 갈 예정이었던 봄소풍 대신 대방동 일대의 길거리 청소를 하기로 해 이 학교 학생들이 열받았습니다. 열받죠. 소풍 하나 보고 사는데. 네. 예.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갑자기 오른 국제 유가 때문에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값은 리터당 1,400원대를 넘어 이는 한 달간 기름값 지출액이 5만 원 이상 상승한 것인데요. 특히 기름을 많이 먹는 3,000cc 이상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부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우울한 삶을 살던 독신자 강모 씨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인적이 전혀 없는 아주 깊은 산골의 동굴에서 혼자 고립된 채 생활을 하며 1년 만에 알코올 중독을 완치, 지금은 당당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예.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예. 안타깝네요. 아, 멋을 위해 신는 하이힐. 보기에 예쁜 만큼 많은 불편을 감수하셔야겠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우선 발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심한 발냄새가 나며 또 걷기가 불편해 온몸에 무리를 주므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땀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하이힐 신으세요? 안 신어요. 안 신습니다. 안 신어요. 이거 장웅 씨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니섹스 시대에 발맞춰 올봄 남자의 패션에도 핑크색이 대유행일 거라고 합니다. 남성 여러분, 이젠 망설이지 마시고 화사한 핑크색 남방에 흰색 반바지, 여기에 화려한 핑크색 레이스 두건을 하고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남자 망신 다 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입고 오셨죠? 네. 속옷. 네, 오늘 언저리 현장 루포 시간에는 류담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류담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불법 장기 매매 현장에 몰래 잠입, 그 생생한 현장을 취재해 오셨죠? 네, 제가 생생한 현장을 어렵게 취재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예. 그 생생한 자료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 녹음해 왔는데. 네? 네? 녹음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녹음 들으시죠. 화장실에서 저 숨어서 해가지고요. 아, 이게 들어갔네. 어쩌지, 이거? 지금까지 9시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